동화상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촌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했다고, 이촌향도.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가는 거는 유턴현상, 유턴. 이거는 이촌향도, 촌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했다고. 그러니까 도시의 빈민촌 형성체고, 노동자, 아, 도시 사람이 소득 격차가 되니까 도시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벌러, 황금이 최다가 개인주의로 되고, 오염되던, 교통 문제가 되던, 집 문제가 되던, 계속 이사했지. 농촌에, 도시하고 농촌하면 도시에 공장이 많아지니까 훨씬 소득 격차 발생하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촌 집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농촌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래서 조금 증가했지만 도시가 훨씬 빨리 증가했지. 근데 그게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에요, 세 가지가. 근면 자조 협동. 근면 부지런하고, 자조는 스스로 하고, 협동은 같이 협력해서 해라. 농촌이 힘든데 이제 곡식이 너무 싸니까 이중고과제를 했어. 정부가 사. 너무 싸지 않게. 그런 다음에 물가 조절하고 팔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맨날 살 때마다 정부가 사야지 돈이 많이 들었지. 근데 어쨌든 농민들이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중고과제에 조금 의존을 했지. 현대사회에서 이거 뭐야? 성장. 그지? 성장이 중심이었어, 성장. 그러니까 계속 성장이니까 분배를 좀 중시해라 하고 노동운동이 생기는 거지. 분배하니까 노동운동이고, 사회보장, 서로 보장 좀 해줘라, 그런 거잖아. 출산도 조금 하고, 나이도 고령화되고, 문화도 다문화가 되고, 환경 문제 생기고, 소수자 배려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부 노력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지, 이제 단체, 시민단체나 비정부, 정부기구 아닌 곳에서. 그래서 이런 게 요즘 문제로 이제 요즘 문제지. 왜? 1990년대 쌀 시장 개방. 무역협정을 타결했어. 이게 뭐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가트 농산물 시장 개방했어. 그래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전개하고 영농 기계화 기계로 하고 시설 개선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 기계화하려면. 그래서 농촌 인구도 감소하고 노인들이 그 땅으로 접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먹고 살기가 농촌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지. 노동 문제는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고, 이때도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정부가 성장 위주로 노동자를 회사가 이익인 정책을 많이 했지. 근데 청계천의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몸에다 불을 붙이고 자살했어.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노동운동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70년에 울림이 많았지.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임금이 낮아, 노동자의 기본권은 어느 정도 제한하고 수출 잘 되게 했지, 수출 잘 되게. 그 이후에 이제 민주항쟁 이후에 사무직 노동자 그냥 일반적인 이 힘쓰는 노동자 말고 사무직 노동자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자유화를 외쳤고, 90년대 이제 민주노총하고 노사 노동자 사용자 위원회 이렇게 서로 회의하는 거. 그래서 노동 환경 좀 개선하려고 한 거고. 정부 수출 정책만 하니까 회사는 발달하는데 값싼 노동자로 했는데 노동자한테 이 돈을 버는 걸 나눠주거나 뭐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이제 관세 무역에 관한 협정도 했고 소득 분배 때문에 분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 되고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 돼. 그다음에 지역 간에 공장이 있는 데는 발전하는데 공장이 없으면 다 시골처럼 발전이 안 되니까 도로도 안 놓고. 정치와 경제 유책돼가지고 문화발식으로 대기업이 막 퍽퍽퍽 커지니까 나중에 어쨌든 이 기업들이 빚이 많고 차입경영 돈 꿔서 운영하는 걸 많이 해서 외환위기가 온 거라고 하지. 잠깐. 여성 문제는 1960년 이후에 남녀관계 확립하고 가족법, 고용평등법, 여성 이게 뭐예요? 여성복지법? 이거 무슨 법이야? 여성부라는 여성부가 출발했다고. 여성지위 향상, 여성부. 그러니까 환경부, 노동부 이런 것처럼 여성부가 출발했다고. 그 전세는 없었는데. 뜨세요? 특별한 건 없네. 뭐 설명해 줘야 되지? 뜨세요?
요게 뭐예요? 사회? 사회 문제? 현대 사회?